오늘도 평화로운 수험생 필수템 채널. 여기는 진짜 댓글 창 꽃밭이네 꽃밭 크크크. 그만큼 레전드 댓글이 많다는 뜻이다. 그 중에서도 필자가 뽑는 희대의 댓글 하나로 댓글 창에서는 그야말로 대학 전쟁의 장이 열리게 된다. 최종 학력을 아무도 모르는 수학 강사라는 영상에 평범한 댓글 하나가 달리는데 밑에 달린 댓글이 무려 124개. 대구에서 초중고 나왔는데 경북대 출신보다 영남대 출신들이 더 잘 가르쳤던 기억이 나. 학벌과 가르치는 기술은 다름. 둘 다 고만고만하지 뭐. 서울대 출신보다 영남대 출신이 더 잘 가르쳤음. 이랬어야 납득이 갔을 듯. 물론 이렇게 되면 이 말 자체도 믿기도 힘듦. 많이 돌았나 경북대랑 영남대가 고만고만하다고. 마 이거 대학 볼 줄 모르네 완마. 다들 이리 와보소 임마. 이거 경북대랑 영남대가 고만고만하단다. 경북대 영남대 차이는 연세대랑 시립대 정도 차이임. 물론 지방 사람들 인식에서는 여기서 떠드는 애들은 전부 경북대랑 영남대 이상인 거지? 영대가 입결 스펙트럼이 많이 커요. 대구 사는 애들 중에 경대는 약간 안 되는데 다른 곳 가기에는 돈이 아까우면 영대 가는 애들이 꽤 있는데 얘네는 공부 좀 한다고 봐야 됨. 지방대다 보니 위아래 격차가 큰 건 어쩔 수 없음. 영남대한테 과외 받은 게 레전드. 서울 사람들이 보기엔 경북대나 영남대나 거기서 거기야? 그러니까 축구로 따지면 태국이랑 미얀마 중에 누가 더 잘하냐군요. 동남아시아 평균은 와 태국 넘사벽이지만 전 세계로 볼 땐 부산대는 모를까 경북대가 한국? 부산대랑 경북대는 같은 급으로 봐야. 경북대가 부산대보다 더 높은 거 아니었음? 내가 잘못 알았나? 현재는 부대가 평균적으로 입결 100분이 4퍼 정도 높아요. 부대가 더 입결 높습니다. 부산대나 경북대나 크크 본인은 어디 다니시나요 전 도다이? 교토대 아니면 발을 쳐라! 그리고 이 전쟁을 끝내러 오는 이가 있었는데 하버드, 스탠포드, 예일에서 보기엔 경북대나 서울대나 거기서 거기야. 무슨 서울이 세상 중심인 줄 알겠다.